떠올랐던 곳인데 자원봉사로 예. 나무 심기 하고 있어요. 저는 자원봉사를 한 32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만 3천 몇백 시간 됐을 거예요. 3천 몇백 시간이요? 네. 계기라기보다는 원래는 바다 속에 들어가 스킨스쿠버를 하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 고령시 인명구조대에서 대천 해수욕장에서 자원봉사 했고요. 기억나는 건 대천 해수욕장에서요 익수자가 있었는데 뭐 긴박한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각 대원들한테 연락하고 긴급 비상 걸고 그랬을 때 살았어요. 아, 사셨어요? 네. 진짜 힘든 건 태안 유류피해 있었잖아요. 바다에. 대천 3동 거점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요. 자원봉사 그분들 실적을 입력하는 작업을 합니다. 그런 자원봉사도 있어요? 네. 그런 건 없고 이제 제가 KT를 다녔어요. 아, 몇 년 다니셨어요? 33년. 집에 가서 누워 있으면 막 다 아파요, 막 아픈데 나와서 봉사할 때는 그걸 다 잊어버려요. 집에서도 우리 딸이 그렇게 생각 얘기를 해요. 나와서 봉사하고 그럴 때는 예? 찡그리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집에 오면 왜 아프다고 하느냐고. 저희 남편이 남들한테만 봉사하지 말고 나한테로 하라고 하는데요. 저는 이제 저녁에 가서 반찬도 만들고 밥도 하고. 다 내일 또 봉사를 나가야 되니까 다 그렇게 해놓고 나오는 거예요. 지금 점심시간이야. 92가 아닌가. 한 20분 있으세요. 해결을 해야 되니까. 그런 거 부탁하고. 하려고 여기 와서 안 돼. 아, 그러세요. 자원봉사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하니까 제 몸이 불편하지 않는 한. 계속 하실 겁니다. 예. 처음에 가서 쭈뼛쭈뼛하고 그런데 자원봉사하고 하다 보면 안 좋은 기억들도 다 잊어버리고 막 서로 하하호호 웃으면서 같이 어우렁더우렁 하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된다. 많이 찾아와 주세요. 모두 다 환영합니다.